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조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그 겨울 추위가 조금 더 일찍 찾아오고 더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좀 몸에 한기가 느껴지게 되는데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되면요. 유독 더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허리를 둘러싼 근육과 인대가 수축 되고 신경을 압박하고 관절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이 통증의 민감도가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데 간단한 허리 통증이라고 하더라도 방치할 경우에는 이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발전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지금 혹시 방송을 보시면서 나 요즘에 허리에 조금이라도 좀 불편함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치료 방법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화보다는 나는 문자메시지가 편한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메시지도 준비를 해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조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환자들의 허리 건강을 지켜오신 신경외과 전문의 조보영 원장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뭐 허리 아파서 병원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그 많은 환자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이 뭔가요? 이제 뭐 경증의 환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치료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지만 이제 중증의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병원에서 어떤 수술을 권유받았다든지 아니면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병이 막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 저 수술 받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죠.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들, 적응증에 해당되는 분들 아니고는 요즘은 많은 좋은 치료들이 생겨서 수술 없이 나을 수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병세가 너무 심해서 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어떤 치료에도 그 통증이 해결되지 않거나 아니면 대소변, 조절장애가 생기게 되면은 그럴 때는 수술을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저희가 통증이 꽤 심해도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여러 가지 시술로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고 병의 근본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환자들이 예전보다 현저히 줄은 게 사실입니다. 네. 사실 이제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면 왜 병원에 안 가세요라고 이제 여쭤보면 대부분 병원 가면 수술하라고 할까 봐 하면서 수술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술을 하지 않아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바로 좀 시청자분들, 환자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수술 없이도 허리 통증을 잡을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의 주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허리 통증 수술 없이도 남는 법입니다. 지금 허리가 불편하시거나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하셨다면 이제는 참지 마시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이 질환, 정말 그 허리 통증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질환인지 먼저 정의부터 들어볼까요? 이 사람은 서서 걸어 다니게 되죠. 근데 이제 척추라는 뼈들이 쭉 연결이 돼서 이 머리까지 연결이 되게 돼 있는데 허리 아래쪽에는 우리 몸의 전체 체중을 받쳐주고 이 체중을 기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허리 뼈들인데 이 뼈들이 통뼈로 연결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뼈로 연결이 돼 있고 그 사이에 물렁뼈라고 되는 추간판이라고 하는 뼈들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가 이제 부드럽게 움직이고 충격도 흡수해주고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또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아니면 과체중이나 운동 부족이 되게 되면은 이제 척추 디스크의 노화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죠. 저 사진의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그 이 추간판들은 하얗게 촉촉하게 수분을 많이 머금은 정상적인 그 이 추간판인 반면에 맨 아래쪽에서 두 번째, 4, 5번 쪽에 그 추간판에는 까맣게
변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게 추간판이 이제 퇴행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요. 저런 경우에 되게 이제 요통을 많이 느끼시게 되고 젊은 분들, 30, 40대, 20, 30대에도 저런 분들이 계신데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가 힘드시다든지 앉았다 일어나면 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일어나는 분도 계시고 또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회식 때 이 등받이 없는 식당에 가서 앉아있는 걸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럴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저 추간판에 어떤 디스크의 뒤틀림 균열 같은 게 있는 것을 저희가 시술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면은 이 병을 거의가 호전시킬 수가 있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저런 일이 안 생기게 꾸준히 허리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평생 오랜 건강을 유지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대개 이제 바쁘다, 뭐하다, 또 증세가 또 심하다, 안 심하다 하다 보니까 병원에 안 오시고 이제 방치를 하시게 되면은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스크 간격이 완전히 쭈그러들면서 저 디스크 내 수액이 뒤로 완전히 밀려나오게 됩니다. 밀려나오게 되면 그 뒤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신경을 저렇게 심하게 압박하게 돼서 엉덩이나 다리가 시리게 되고 저리게 되고 너무 아파서 칼로 베어내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간단한 요통이라도 초기에 생기게 되면 병원에 일찍 가셔가지고 키우기 전에 의사랑 상의하시고 치료를 계획하시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치료도 받고 병도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여주신 사진에서 그 만성 퇴행성처럼 완전히 디스크가 탈출을 하게 되면 이제는 정말 수술이 필요한 그 시점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급성 파열성인지 아니면 지금 만성 퇴행성인지 디스크의 그 증상이 평소에 어떻게 좀 다를까요? 일단 급성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아프시죠. 갑자기 아프고 허리를 이제 숙일 수도 없고 허리 움직일 때마다 심하게 아프고요. 그다음에 급성이기 때문에 이 신경을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누웠을 때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다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요. 그리고 통증이 심해서 이제 거동이 힘들죠. 그래서 굉장히 아파서 보통 응급실에 이렇게 119 타고 실려오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근데 만성으로 이제 저 급성기를 겪지 않고 이제 서서히 나빠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오래 앉아 있는 게 힘듭니다. 그 앉았다 이러면 바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이제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허리를 잡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으시고요. 역시 허리를 숙이는 게 힘들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아프니까 세수할 때 허리를 숙여야 되는데 숙이지 못해가지고 한 손으로 세수대를 잡고 이렇게 세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가 아프실 수 있고 또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힘드니까 이 특히 남자 이제 30대, 40대 남자 회사원들이 회사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때 여성과 남성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좀 구분되는 경우에 있을 때 무거운 걸 자꾸 들면 자기 허리가 아프니까 자꾸 회사 일에서 빠지려고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보이죠. 회사 생활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회사원들의 그런 직장인 사례도 들어주셨지만 또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는 또 그런 직종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 만성퇴행성이 정말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디스크 질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디스크와 함께 또 대표적인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인데 협착증은 디스크랑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어떤 질환인가요? 디스크는 추간판이 돌출해서 신경을 압박하는 그런 통증이라고 보면은 협착증이라는 것은 저기 왼쪽에 그림에 초록색 원을 보시듯이 그 신경관이 저렇게 젊을 때는 널찍하게 시원하게 지나가는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되면은 추간판의 변성과 그다음에 척추를 안정화시키려는 자연적인 노화 반응에 의해서 인대들이 두꺼워지고 굳은 뼈들이 자라나게 돼서 신경관을 서서히 압박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장수 이제 시대를 맞아서 노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협착증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증세가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서거나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시고 병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나빠지기 때문에 협착증은 나이가 들어가는 한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매일 어떤 매일의 어떤 증세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제는 좀 심하지만 오늘은 또 괜찮고 어제는 뭐 1km 걸어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한 30m만 걸어도 아프고 그렇지만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 나빠지는 병이 척추관 협착증이고요. 그래서 협착증을 위해서 저희가 적어도 일찍 치료하고 우리 허리를 노화가 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운동을 통해 가지고 허리 주변의 근육을 키우고 하체 근육을 키워서 노화를 방지시키는 게 협착증 치료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쨌든 무리가 오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좀 막아줄 수 있게끔 운동을 한다든지 다른 요법들을 좀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들어보면은 디스크하고 그 협착증 가운데서 과연 나는 이제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평소에 환자분들이 느끼는 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대개는 이제 중년 이상이면은 두 병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고요. 젊으실 때는 주로 이제 디스크 쪽인 가능성이 높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인 경우에는 협착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저희가 디스크와 협착증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디스크는 비교적 급성이기 때문에 앉으면 이제 허리가 아프고요. 오히려 낮에 일하면서 허리 통증이 가라앉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프고 낮엔 괜찮다. 하지만 협착증은 반대로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하나도 안 아픈데 서서 걸으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는 이제 수액의 압력이 올라가는 허리 숙이는 자세를 하게 되면 통증이 심해지는 반면에 이 협착증인 경우에는 허리를 숙이면 신경관이 일시적으로 좀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 걷다가 다리가 저려오면 자꾸 허리가 숙여지는 노인들을 길가에서 보시면 아 저분이 협착증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는 비교적 급성적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허리와 다리가 동시에 아픈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협착증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은 하나도 없는 분이 계세요. 네, 이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허리 통증만큼이나 그 엉치 부위에도 통증이 좀 심하고 사실 뭐 요즘에 뭐 발이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내가 엉덩이가 아픈데 왜 내가 허리가 지금 아픈 걸까 뭐 이런 걸로 또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이제 질환을 살펴드리고 있는데 지금 추워져서 사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도 허리가 좀 뻐근하고 시큰거린다 느끼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상단에 계속해서 전화번호가 고지가 되고 있거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척추 질환이 있으면 사실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딱 척추 주위만 아플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아래까지 이렇게 통증이 내려오는 건가요? 제 사진에서 보시듯이 그 허리에 병이 있는데 왜 다리나 엉치 쪽이 주로 아프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엉치와 다리 쪽으로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뇌에서 우리가 이제 목신경, 등신경을 통해서 허리 신경까지 내려와서 그 이제 허리에서 신경들이 빠져나오면 이게 엉치, 다리 쪽으로 가서 우리가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하지 쪽에서 오는 그런 통증이나 이런 자극들을 받아서 뇌로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뼈는 통뼈가 아니고 여러 개 뼈가 이 물렁뼈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렁뼈의 자극을 받게 되면은 엉치 쪽, 그 신경이 따라가는 그 부위 따라서 엉치 쪽, 다리 쪽에 통증이 오게 되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엉덩이 뼈가 요즘에 좀 시큰거린다, 이렇게 다리까지 방사통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치료법 하면은 뭐 수술 약간 이렇게 뭐 치료법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의료기술이 발달되면서 치료법도 좀 늘어났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허리병이나 허리 디스크, 요통이 생겼다고 해서 다 뭐 수술하거나 뭐 시술하거나 이런 병들이 아닙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큰 삼각형에 보시면은 왼쪽은 이제 옛날에 저희가 주로 했던 방법들이고 최근에는 그 이제 최근 트렌드가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다들 그 뭐 대단한 병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통이 갑자기 생겼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나 뭐 운동치료, 안정 뭐 이런 정도로 거의 절반 이상의 환자분들이 이제 낫게 되고요. 그렇게도 안 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검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 병이 있는 부분에 신경 차단술을 하면서 저희가 환자분한테 안정을 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면서 낫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도 보시듯이 전체 환자분들 중에 수술까지 가는 분들은 한 5%도 채 안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주사 치료 같은 거로도 안 되는 경우에 네. 그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 가지고 그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수술을 안 하게 하는 환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는 것보다 이 맨 꼭대기에 빨간 그 삼각형 수술해야 되는 환자들이 옛날보다 거의 한 절반 이상 줄은 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를 해서 병이 났든 간에 병이 이제 허리가 좋아졌다고 하면은 거기서 안심하시면 안 되고 나는 또 노화가 되고 또 나이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노화를 방지하려는 노력들을 꾸준히 하시고 병원에서 이제 알려드리는 적극적인 그런 운동, 재활치료라든지 꾸준한 운동, 체중 관리 등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100세 시대라는 말이 정말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또 우리가 좀 길게 또 살아가다 보니까 건강하게 허리 건강을 좀 지켜줘야지 좀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좋은 광경도 보고 이렇게 다니실 것 같아서 더 허리 건강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수술에서 이제 상당 부분을 이제는 좀 차지하게 된 비수술적인 치료법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허리 질환인 경우에 그 추간판의 균열이나 급성 디스크, 만성 디스크, 협착증인 경우에 경막의 내시경, 신경근 성형술과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 대표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어떤 시술 방법인지 좀 들어볼까요? 시술 방법은 이제 뒤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릴 텐데 네. 경막의 내시경, 신경근 성형술은 꼬리뼈를 통하면은 저희가 허리 척추 안에 신경관을 들여다볼 수 있고 환자가 신경이 염증이 생겨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 들어갈 수 있고 신경이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유착을 풀어주고 염증을 해소하는 소염제를 뿌리고 그 유착을 방지하면서 재유착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신경의 부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법이 될 거고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이제 수액이 돌출이 되었거나 아니면 수액 내 균열이 생겨가지고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에 그 병변에 있는 그 돌출이 되거나 균열이 된 부분으로 이 새로운 혈관의 신경들이 이 자라 들어가지고 통증을 더 심하게 유발시키는데 그것을 신경을 둔감하게 만들고 혈관의 형성도 억제하게 만드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이걸 보면서 뭐 치료를 하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수술하면은 굉장히 크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허리 통증에 대한 궁금증을 담아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고 계신데 저희가 시청자분과 연결을 통해서 어떤 고민을 좀 갖고 계신지 풀어드리고 또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허리 통증으로 맨날. 네. 네. 어떻게 좀 불편하실까요? 저희가요, 조금만 앉아서 무엇을 하면 엄청 허리가 쑤시고 아프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닐 때 다리가 저린다 그럴까요? 네, 그런 현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잠잤을 때 조금 오래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엄청 허리가 아파서 늦잠도 못 자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무시고 일어나시면은 다리가 또 아프고 걸어 다니실 때 저리고. 네네. 네. 네. 앉았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면 또 아프고. 많이 아파요.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60하는데요. 아, 61이시고 그러면은 네. 언제부터 지금 허리 통증이 좀 시작이 되셨어요? 한 1년 정도 됐을까요? 1년 정도 되셨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네.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 건가요? 네, 치료를 받아보진 않았고 검사는 한번 받아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61세시면은 어쨌든 좀 젊으신 나이인 것 같은데 이 증상은 어떤 증상일까요, 원장님? 지금 61세 이제 비교적 젊은 이제 중년의 환자분이신데 병원에는 이제 자주 다니시지는 않는 거로 봐서는. 극심한 통증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제 앉았다가 일어날 때 힘드시다고 하고 오래 앉아있기가 힘드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네네. 네네, 맞습니다. 예, 걸을 때는 어떠세요? 걸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많이 못 느끼는데요. 네. 저려요, 선생님. 네. 그 왼쪽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저림이 있어요. 네, 절절절 하거든요. 아, 걸을 때 왼쪽 다리가 좀 저린 부분이 있으세요? 네네. 네네. 오래 걸어도
걸으실 수는 있으세요? 뭐 걷다가 힘들어서 쉬거나 이러지는 않으시고요? 아, 그러지는 않아요. 네. 아직은. 지금 봐서는,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이제 직접 제가 환자분을 뵙지는 못해서 그렇지만 이제 검사도 해보고 해봐야 되겠지만 비교적 그 이 병세 초기신 것 같은데 만성 디스크가 이제 증세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을 수 있다는 거로 봐서는 협착의 증세는 현재는 없으시고요. 오래 앉아있고 앉았다 일어날 때 분명히 아프실 것 같고 허리 숙일 때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만성 디스크인 경우고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병이 맞다고 하면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나 경막의 내시경 신경근 성형술을 통하면은 다리 저림도 그 신경 막힌 곳에 통증을 저희가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허리 숙일 때 아픈 통증, 오래 앉아 있을 때 아픈 통증도 도움이 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또 의사 전문의와 이 상담을 해보시고 필요하면 검사도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그것 전에 이제 이 체중이 혹시 과체중이시면 체중도 자꾸 줄이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다음에 허리 근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허리 운동에 함께 하체 운동. 이게 좀 집중하시면은 이런 병이 있더라도 증세가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치료 잘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원장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성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바로 좀 치료를 받는 게 좋은 건가요? 처음부터 뭐 비수술 치료를 이분이 뭐 병원을 자주 다니시고 여기저기 막 힘들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비수술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하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운동하고 허리를 근력을 강화시키고 물리치료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치료해보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이런 치료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병이 진행돼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안정 치료를 하고 했는데도 조금씩 좋아지면 괜찮은데 조금씩이라도 계속 나빠지고 병원에 가야 될 횟수가 늘어나고 통증의 강도가 심해진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이제 원인을 찾아서 그런 치료를 해볼 수 있고 그 의사가 이 치료를 한번 좋아진다는 확신이 들 때 치료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가셔서 좀 간단한 치료부터 계속해서 단계를 좀 높여가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을 권유를 해주셨고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 뒤에 저희가 또 자세하게 살펴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내용을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이어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오래전에 좀 물을 이렇게 일을 무리하게 하면서 약간 디스크 초기라고 했었는데 그동안은 허리 아픈 줄 모르고 이렇게 좀 조심하면서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갖고 이렇게 다리 밑으로 엉덩이 밑으로 다리까지 쭉 이렇게 좀 뻐근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뭐 협착증 얘기도 하고 디스크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세하게 그게 어떤 증상인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으시기가 힘드시고 걸어 다니실 때는 다리가 뻐근한 증상이 있다.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는 잘 모르고 저녁에 이렇게 와서 누워 있거나 저녁에 누워 있으실 때 이렇게 서 있거나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서 있거나 하면 그러니까 걸어 다니실 때보다는 가만히 계실 때 더 불편하신 거네요. 어떤 증상일까요, 원장님? 그 환자분 그 혹시 많이 걸으신 날 있잖아요. 유난히 많이 걷거나 일을 많이 하신 날 저녁 때 더 많이 불편하신가요?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추측한 협착증 환자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와 더불어서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59세. 50? 59요. 59. 50대 이제 이분도 젊은 중년의 이제 여성분이신데 이제 협착증이 진행되는 제일 많은 나이대에 지금 접어드셨고요. 이 병으로 이게 병은 이제 나이와 관계된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낮에는 걸으시면 밤에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게 협착증 초기 증세거든요. 신경이 어딘가 좁아져 있으니까 낮에는 막 일하시느라고 그 통증을 잘 못 느끼고 계시다가 낮에 피로된 누적이 저녁 때 이제 와서
좀 많이 안 걷고 좀 쉰 날은 낮에 밤에 편하고 많이 걸은 네. 날은 밤에 훨씬 힘들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실 텐데요. 이게 네. 병을 방치시키면은 이제 나중엔 낮에 걸을 때도 힘들어지셔서 많이 한 번에 못 걷게 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전문의랑 상의를 네. 좀 해보시고 협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고 그 협착의 네.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빨리 치료를 할 수 있으면은 그 협착의 진행 정도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네. 관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분은 아까 분보다는 조금 더 급한 상황이고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실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경막의 신경성형술이나 고주파 소액가마술이 필요하면 그것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치료를 네. 받으시고 관리 잘 하시면 우리가 오랫동안 허리를 건강하게 사용하시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아니요, 근데 예전에는 디스크 초기라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라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디스크 초기라는 그 진단을 받으셨었는데 지금 디스크가 아니라 협착증이다. 이제 디스크 초기는 이제 예전에 아마 10년이나 전에 네. 그 정도에 들으셨을 거고 지금은 이제 그 병이 만성으로 이제 변성이 돼가지고 네. 이제 협착성으로 접어드는 거죠. 그나마 협착인데 낮에는 괜찮고 밤이 힘들다고 하시니까 이럴 때 네.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낮에까지 힘들어지면은 못 걷게 되면은 그때부터 수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치료 방법을 조금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전화 주신 그 시청자 분보다는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고 낮과 밤에 다 활동을 못하면은 그때는 진짜 거의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는 그 정도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 지금은 이분은 낮에는 그래도 잘 걸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낮에 걷다 보면 이제 피로가 누적이 돼서 밤에 힘드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병이 더 나이가 들면 점점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원에 오시기 전까지 또 의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분의 어떤 생활 습관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시던 생활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네. 어딘가 이제 이분의 허리를 계속 나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전문의를 만나면 찾아내서 생활 습관도 바꾸고 네. 뭐 체중도 자꾸 줄이고 그다음에 허리 근력을 강화시켜서 허리의 노화를 늦추는 그런 그 생활 습관으로 바꾸셔야 되고 그다음에 병이 있는 부분은 초기에는 우리가 빨리 그 어떤 시술을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고요. 그게 진행이 되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안 되고 직접 너무 좁아져 가지고 걷다가 자꾸 주저앉게 되고 걷다가 보면 엉덩이가 빠질 것 같고 다리가 저려서 몇십 미터 못 걷고 앉게 되면은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제 뭐 이렇게 상황을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좀 우려를 하시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그 진단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허리가 조금이라도 아프다 하면 정말 그 병원에 가는 걸 너무 미루지 마시고 빠르게 좀 찾아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분의 전화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굉장히 좀 젊게 들리시는데 혹시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아니고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네네. 아버지가 두 달 전쯤부터 이렇게 다리가 좀 저리고 오전에 일어났을 때 좀 한 20, 30분 동안은 잘 이렇게 걷기가 힘들 정도로 좀 뻐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허리가. 네. 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거기서는 뭐 디스크가 돌출됐다고 이렇게 좀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네. 그렇게 수술 치료를 먼저 하는 게 맞는지 문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지금 병원에 가시자마자 바로 이제 수술에 대한 그 권유를 받으셔서 네. 지금 이렇게 바로 수술을 해야 하는 급한 상황인 건가라는 네. 게 궁금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두 달이 되셨는데 디스크가 돌출이 된 것 같다. 어떻게 될까요, 원장님? 지금 이제 그 의사분 이제 처음 만나신 의사분께서 수술을 권유할 정도면은 상당한 이제 신경 압박이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 신경외과 의사들도 본인들의 어떤 치료 경험에 의해서 어떤 치료 성향에 의해서
처음부터 자기 경험에 의해서 아, 이분은 빨리 수술을 해야지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 수술은 가능한 최고 마지막 단계로 밀어놓고 수술 없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느 쪽 성향을 가지던 의사들 간에 함부로 의사들이 환자분들한테 수술을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다 그러면 일단은 상당한 병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수술을 선뜻 결정을 못 하시고 있는 걸 보니까 아버님 통증이 아주 그렇게 극심하진 않으신 모양이에요. 막 밤에 잠을 못 주무시거나 뭐 이런 정도는 아니신 것 같고 아침에 주로 불편하고 좀 낮에는 좀 괜찮아지시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수술을 이제 솔직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 요즘 수술의 기법이 아무리 발전하고 뭐 마취도 전신 마취를 안 하고 조그만 상처를 통해서 수술을 한다 그래도 그래도 수술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마취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그 성향을 가진 그런 분들을 한번 만나보시고 여러 의사를 만나보세요. 만나보시고 아, 제일 어떤 마음의 신뢰감이 드는 다 본인들의 의사들이 치료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 방법들이 대체는 이제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환자분의 어떤 사정이나 또 환자분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를 저희가 들어봐가지고 그거에 맞게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도 저희가 이 시술을 통해서 많이 좋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뵙지를 못해서 100%라고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비수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가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병원을 한 곳만 가보신 상황이니까 좀 여러 곳의 병원을 다니시면서 전문의와 상담을 좀 나눠보시기를 권유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처음 이제 병원에 찾아갔는데 수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 혹시 내 병을 지금 잘못 진단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좀 그 걱정도 생기고 환자들 입장에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마다 이제 의사마다 성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수술을 하라고 해라라고 하면은 수술 권유에는 어느 정도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시니까 상담을 좀 잘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전화는 여기까지 받고요.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 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단에 계속해서 번호가 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허리 디스크가 완화된 사례를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는데 사례와 함께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정맥의 내시경 신경근 성형술 사례인데요. 이제 55세 남성입니다. 젊은 분인데 근무 중에 허리를 삐끗하면서 부상하셨고 검사를 해봤더니 4~5번 허리 디스크가 이제 파열이 됐습니다. 왼쪽 그 화살표 된 부실을 보면 까만 그 디스크 내로 디스크가 바깥으로 흘러내려서 아래로 흘러내리게 보이시죠. 저희가 아픈 통증을 우리가 이제 바스라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통증 점수를 매기는데 0점은 하나도 안 아픈 거, 10점은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을 정도의 통증을 10점이라고 하는데 9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 뭐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너무나 심한 통증이 오셨는데요. 네. 저런 경우에 이제 그 우리가 경막의 내시경 신경근 성형술을 통해서 그 신경근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의 일부를 가라앉히게 되면은 저 시간이 그 지나면 저렇게 파열된 디스크는 흡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가 되면서 저분은 수술 없이 잘난 케이스가 됐고요. 몇 달 뒤에 사진을 찍어봤더니 환자분은 그 시술 후에 통증이 즉각적으로 절반 이하로 가라앉으면서 견딜만한 상황이 되면서 운동하면서 기다렸더니 병이 완치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통증이 10의 강도 중에서 9에 해당하는 정말 극심한 통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술이 아니라 비수술적인 치료로 이렇게 좀 완쾌가 되신 그런 사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물론 환자들마다 치료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은 좀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음 두 번째 사례는 어떤 분의 사례일까요? 두 번째 사례는 역시 그 37세 여자입니다. 의자에서 굉장히 젊으시네요. 예, 이제 디스크가 이제 수액이 어딘가 균열이 있다가 이제 요통이 있으셨던 분인데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수액의 압력이 확 올라가면서 그 수액의 그 싸는 섬유륜 부분 찢어진 부분을 수액이 돌출이 돼가지고 다리 쪽을 이제 다리 쪽 내려가는 신경을 지금 심하게 자극하는 게
왼쪽 사진에서 보이시죠? 빨간 원 안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그 이 빨간 원은 이 사진을 단면으로, 허리를 단면으로 잘라서 봤는데 신경 부분이 하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막혀서 없어요. 없었는데 저희가 주사 치료를 하고 했는데도 낫질 않아서 네. 또 나이도 젊으시고 환자분이 또 이 수술을 원치를 않으셔가지고 또 수술을 할 만한 뭐 다리에 마비가 있거나 이러질 않으셔서 네. 일단 내시경 신경은 성형수술을 하고 레이저로 신경을 일부 수액을 일부 이제 녹이는 그런 치료를 같이 했더니 환자분의 통증이 즉각적으로 가라앉으면서 통증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병이 완치되는 그런 결과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아, 너무 다행이네요. 이 사례를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이제 37세, 그러니까 30대나 뭐 40대 뭐 초반이나 뭐 이 정도면은 사실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극심한 통증이 있고 정말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나이가 젊더라도 수술을 빨리 시행을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은 최대한 좀 미루다가 늦게 하는 게 좋나요? 그거는 환자분 상태나 이제 그걸 보는 게 맞습니다. 환자분이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시거나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일을 해야 되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내가 빨리 뭘 해야 된다. 근데 그 당장 뭐 일주일 뒤에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해외 출장을 가야 되는데 네. 저렇게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이 된 경우에 환자가 수술에 대해서 그렇게 꺼려하지 않으시면은 저희가 간단한 수술로 바로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적어도 2, 3주간은 이 복대를 차고 이게 이 무리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거운 걸 든다든지 뭐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뭐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간단한 회사원들이면은 너무 아파서 오랫동안 누워있고 비수술 치료로 회복 기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수술을 저희가 선택 권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또 시술로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비수술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해외를 나가야 하거나 이렇게 좀 개개인의 상황마다 좀 다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경막의 내시경 신경근 성형술이라는 이제 시술을 받으셨는데 앞서서 이제 살펴주신 그 수술법 중에 하나죠. 비수술적인 치료법 중에 이거 어떤 시술 방법인지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 내시경 경막의 내시경 신경근 성형술은 그 아주 그 이제 기술이 발전돼서 이제 저희들이 가능한 시술인데 그 아주 가느다란 그 내시경이 개발이 돼서 이 꼬리뼈의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관을 찾아 들어가면은 이 신경을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있으면은 어떤 레이저를 통해서 디스크를 신경을 자극하는 디스크를 사이즈를 줄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변을 박리만 해가지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 주변에 그 여러 부분에 그냥 약이 퍼지지 않게 그 주변만 약을 수량을 쓸 수 있고요. 네. 지금 저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꼬리뼈에 그 우리 신경 척추 신경 안으로 들어오는 구멍이 있죠. 거의 내시경을 보면서 이제 저런 식으로 보면 신경이 저렇게 보입니다. 저거는 이제 스키마틱하게 나오는 그림이기에 단순하게 보이지만 노란 게 신경이고 그 신경 주변을 우리가 저렇게 타고 들어가서 저렇게 유착되어 있는 부분. 저게 이제 염증 물질을 끼면서 계속 환자분한테 통증 자극을 주기 때문에 저걸 깨끗하게 씻어내고 재유착이 되지 않게 하는 시술법이 경막의 내시경 신경근 성형술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좋아진 그 사진일까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내시경으로 직접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왔던 파열이 됐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이 이제 빨갛게 염증이 생겨서 디스크가 이제 염증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겉면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레이저거든요. 네. 레이저 부분으로 저 부분에 그 이 빨간 염증 부분들을 제거하고 또 저 염증을 아물기 위해서 들어왔던 신경들을 둔하게 만들어주면은 그 통증이 즉각적으로 많이 호전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기존에 우리가 그 살펴봤던 신경 성형술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지금 시술법인 거네요? 이론은 비슷한데요. 이제 직접 본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 필요하면 저희가 레이저까지 쓸 수 있다는 게 더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빨갛게 굉장히 좀 아파 보였던 그 염증들이 지금 정리가 된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허리 통증 또 이렇게 허리에서 뭐 뻗어나가는 방사통으로 뭐 다리나 골반, 엉치가 뭐 아프신 분들 지금 이제 시간이 8시 39분 지나고 있거든요. 아직 병원 문이 아마 잘 열지 않았을 텐데 혹시 오늘 일어나셔서 아, 나 좀 허리가 좀 아프다, 걷기가 불편하다 하는 분들은 지금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주셔서 어떻게 좀 치료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는지 상담을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담의 번호가 계속해서 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생기실 때는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걸려온 전화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32살입니다. 오, 30대 초반이시고 혹시 지금 본인이 네. 통증이 있으신 걸까요? 네네, 그 운동하다가 네.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 디스크 진단을 좀 받았는데 이게 수술을 좀 반드시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좀 무서워가지고. 네, 지금 네. 병원에는 다녀오신 상태인가요? 네네, 병원에는 아.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디스크에 대해서 지금 수술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런 식으로 예 말은 하긴 했는데, 네. 뭐 근데 그렇게까지 심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증상이 네네. 그 정도로 지금 심하진 않은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들으신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원장님과 연결을 해드려 볼게요. 이제 네. 32세면은 정말 좀 젊은 나이인데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예, 젊은 분들도 요즘 디스크가 많이 생겨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웨이트 같은 걸 하셨나 보죠? 예예, 웨이트 컷하다가 웨이트 하실 때 이 허리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은 이 마지막 세트쯤 가서 허리가 확 나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다리가 저린 부분이 있으세요? 다리가 뭐 조금 저리는 것 같긴 한데. 네. 네네. 뭐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닌데 조금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MRI 검사를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MRI 검사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MRI 우리가 이제 통증이 심하고 다리가 저리고 젊은 나이에 저렇게 허리가 심한 통증을 느끼셨다 그러면은 빨리 이 MRI 전문 MRI 검사를 시행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이 가벼운 병이 그러니까 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크 병이 아닐 네네. 수도 있지만 다리 저림이 있다고 하면은 디스크일 가능성이 전혀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통증이 적어도 2주 이상 계속 지속되면은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고 이분은 현재 엑스레이 정도 찍으시고 의사 진찰 정도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맞아요. 의사분께서 어떤 치료를 하자라고 확실하게 권하지는 네. 못하시는 상황인 것 같고 아마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네. 아마 주사 정도 맞으셨을 것 같은데 그 네네. 치료를 받았는데도 계속 한 2, 3주 통증이 지속되고 통증이 계속 좀 진행되거나 네. 잘 낫지 않으시면은 반드시 네.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요. 이 젊을 때 초기에 이런 치료인 환자분들일수록 비수술 치료가 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나이가 들고 네. 허리가 약하고 노인들인 경우에는 수술이든 네. 시술이든 치료 결과가 떨어져요. 병이 너무 진행됐기 때문에. 근데 젊은 네. 분인 경우에 이제 어떤 잘못된 자세를 통해 남들보다 일찍 허리가 나빠졌을 경우에 저희가 치료를 하고 네. 관리를 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되면은 이분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허리가 내가 젊을 때 미리 나빴으니까 미리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평생이 아주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얼른 네. 이 전문 병원에 가셔가지고 의사를 네. 만나서 진찰을 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이제 MRI도 네. 찍어보고 좀 비수술적인 치료법도 좀 상담을 나눠보고 해야 되는 거네요. 일단 의사의 진찰이 필요하고 제가 환자분을 뵙지 못하겠지만 저 상태로 오셨다 그러고 통증이 2, 3주 이상 계속 꽤 심한 통증이 유지된다 그러면은 네. 검사를 해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그 상담해주신 원장 뭐 병원은 혹시 어디인가요? 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네, 가까운 네네. 전문 병원에 찾으셔서 상담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30대 초반에 뭐 20대와 사실 내가 건강해지고 막 몸짱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되려고 웨이트를 하다가 다치게 되면은 한 번 허리를 다치면 뭐 끝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젊은 분들일수록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오히려 더 건강한 허리로 좀 거듭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이제 뭐 기쁘진 않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의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저 엄마랑 같이 방송 보다가 전화 드렸는데 네. 저희 엄마가 디스크로 지금 좀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도 좀 힘드시고 그래서 아까 방송 보니까 뭐 내시경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거를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 그 통증 아, 네. 어머니께서 서 있으시거나 앉아 있으시거나 두 자세 모두 지금 힘들어 하시는 거네요. 네네 걷는 것도 좀 힘드시고 많이 아파하시거든요. 어머님께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60대 중반이세요. 60대 중반이시고 병원에는 다녀오셨나요? 네 병원에서는 디스크 증상인 것 같다고 했는데 네. 워낙 겁이 많으시고 아픈 걸 싫어하셔가지고 지금 그냥 약물 치료만 계속했는데 차도가 전혀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사 치료를 받으시는데 지금 차도가 딱히 없고 계속해서 통증이 좀 강하시지만 어머니께서 겁이 많으시다. 네. 그 치료를 이제 보통 뭐 60대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병원 가는 거를 우선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근데 지금 생활 속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우시면은 어떻게 좀 치료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 어머님께서 혹시 그 정밀 검사를 받아보신 상황이신가요? 어, 제가 그때 병원을 같이 간 게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병원에서 디스크 진단을 받긴 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따님께서도 지금 어머님이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 진료를 받으셨고 어느 정도의 결과를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이제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머님이 서 계시기도 힘드시고 앉아 계시기도 힘드시고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또 최근에 다치신 적은 없나요? 어, 다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워낙 허리가 좀 약하셨어요. 그럼 아픈 이렇게 아프신 지는 오래되셨고요? 지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이상. 오래 걸으실 수 있으세요? 어, 오래 걷는 거는 조금 힘들어하세요. 걷다가 좀 쉬었다가 걸어야 되고. 아, 그러시구만요. 그럼 어머님은 지금 전형적인 퇴액성 척추 협착증 증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마 밤에 잘 때는 조금 덜 불편하시거나 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서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앉아 있기도 힘들어하시고 이제 특히 힘든 게 이제 많이 못 걷는 게 이제 제일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60대 중반이면 이제 자녀분들 다 키워놓고 단풍놀이도 가시고 맞아요. 뭐 봄에는 벚꽃놀이도 가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제 기쁜 마음에 친구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가셨다가 여행 그 일반 저기 동반자들 사이에서 이제 뒤로 처지는 거예요. 동반자들은 잘 걸어서 쭉 앞으로 가는데 이런 분들은 가다가 쉬시고 가다가 쉬시고 하니까 끝까지 못 쫓아가시고 다시 돌아오시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버스 타고 그냥 가셨다가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버스만 타고 오시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종종 보거든요. 너무 안타깝네요. 협착증이라는 병은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거듭드렸습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늙어갑니다. 늙어가면서 척추관은 관리를 안 하면 빨리빨리 협착이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전문 의사를 만나셔가지고 검사도 정확하게 받아보시고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인지 또 어머니가 겁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어머니의 실질적인 치료 목표 아, 난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병이 심해서 수술을 해서 날 수 있다고 말씀드려도 환자분이 수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나 수술을 절대 안 받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 경우에 저희들이 이런 시술을 해볼 수 있고 다만 이런 시술에는 수술과 다른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한계치가 환자분과 어떤 그 목표가 맞으면은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올 수도 있고요. 어떤 병의 완치를 원하는 경우에 수술이 가능하다 그러면 수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어머님 상태는 아까 분들보다도 더 심한 상황이신 것 같고 병원에 빨리 가셔서 의사랑 이미 결정도 이 병의 치료에 대한 결정도 내려지신 것 같은데 환자가 마음을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정 수술이 두렵다고 하시면은 비수술 치료도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의외로 또 비수술 치료로 만족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그런 병원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상의를 한번 해보시면 네. 또 큰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저도 자녀로서 들으니까 이 부모님의 그 상황이 굉장히 좀 안타깝게 들리는데 환자가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잘 상담을 나눠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으로 좀 이렇게 진단을 내리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꼭 전문의와 정확한 진단 후에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한 시간 동안 이제 허리 건강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었는데 아직 전화 못했다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전화는 열려 있으니까요. 상담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보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주말 매주 오전 8시에 찾아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